시작하겠습니다. 네. BJ 쭈니의 향기 나는 정책 자금. 네, 왜 향기 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강재환님. 아, 그 제가 지금 향수로 지금 쇼핑몰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제가 향기 나는 정책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고요. 본방송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예비방송인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순서는 이렇게 보면 정책 자금 종류, 그리고 인터넷 사업, 그 다음 향수 이야기, 그 다음 추천 과제,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R&D 지도사 지금 교육을 2주 정도 받았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협회장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너무 좋고요. 지금 제가 지금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지금 교육을 받고 8월 1일 날 시험을 봐요. 네, 그리고 지금 8월 7일부터 보시다시피 지금 9월 1일까지 또 교육이 있어요. 네, 이거를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정실 및 사이트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아직 배운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정책 자금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네. 처음에는 정부 출연금, 그 다음에 정부 융자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정부 출연금은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금으로 이렇게 담보나 보증, 이자, 상환 이런 거 없이, 아, 네, 찰스림님, 반갑습니다. 네, 출연 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받았을 때는 또 기술료라고 이렇게 따로 반납하는 게 있어요. 기술료는 또10%이 정도를 이렇게 상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그 다음으로는 정부 융자금인데, 사실 융자금은 그 많이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대출이고 그 이율은 2.7%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연이율은 낮은데 그래도 빚의 개념이니까 거의 정부 출연금 위주로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출연금이 비율이 훨씬 높고요. 그래가지고 정부 출연금 정책 자금으로 풀리는 돈이 12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많죠. 네, 제가 이거 정책 자금은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좀더 이거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